강남 성형외과에서 실적을 2위를 다투던 미모의 상담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승이라고 합니다. 실명과 얼굴을 이렇게 꺼내고 유튜브에 출연하는 건 또 쉽지도 않은데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팬입니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이러니까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상담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실질적으로 일을 해본 사람들의 얘기에도 신뢰가 가게 되거든요. 상담 실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성형외과에서 상담 일을 하면서 실적을 1위를 막 다투셨잖아요. 뭐 1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담 팁 중에 딱 하나를 뽑아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즈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가요? 그러니까 예뻐지고 싶은 목적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뻐지고 싶은지,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채워주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채워주면서 상담을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체결률이 높았다. 맞아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가장 얘기해주고 싶은 건 오시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담을 나눠라. 맞아요. 저희 병원을 소개를 받고 오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뭘 원하는지를 잘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결국은 말을 잘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보이고 싶은 것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찾아오는 그 니즈들은 딱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상담을 일을 하시는 분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라. 짠 것도 아니고 너무 콩짝이 잘 맞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성형외과에서 상담 실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고객님, 힘들었던 상황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붓기가 빠지는 기간에 저희는 다운타임이라고 불러요. 어머, 전문용어 나 배웠다. 붓기가 빠지는 기간을 다운타임. 다운타임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다운타임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지면서 좋아지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견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기간을 못 견디고 컴플레인을 걸는 이런 고객님들이 지금 제일 힘들고 답답하다. 안타깝죠. 다시 원래 뭐 눈으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도 답답하죠.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원래 밋밋했던데 이렇게 막 선을 긋거나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원래대로 다시 해라. 그게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정말 힘들긴 하겠다. 그게 가장 저희는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성형외과 상담 실장님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원상복구 해라. 맞아.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찰 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때가 가장 좀 보람찼을까요? 저희 병 환자분 중에서 제 환자분이었는데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외모 콤플렉스가 많이 심하셔서 그 분이 성형을 하고 이뻐진 얼굴로 오셨어요. 근데 실장님 덕분에 수술을 잘 해서 예쁜 얼굴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가장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변화해서 실장님 저 자신감을 찾았어요 라고 딱 얘기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을 만들었어요, 채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참 기분이 좋은데 일단 사람이라는 게 인정.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참 힘을 얻었다, 자신감을 얻었다 했을 때 내가 되려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민진, 나이스한 스피치.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 1, 2위를 다투는 이런 비무의 상담 실장님이 민진아 강사를 찾게 된 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부분 향상과 컴플레인 환자를 대할 때 말 막힘을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도 잘못된 말 습관과 말 막힘은 고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고객도 저한테 신뢰감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그걸 느끼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저를 찾게 됐군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일단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지금 목소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개선이 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진아쌤과 함께라면 성장을 꾸준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더 큰 변화와 자신감을 얻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진, 나이스한 스피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 실장을 하고 있는 분들 또는 상담 실장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도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상담을 하게 되면은 고객을 대할 때 좀 무서운 부분도 있을 거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소통하고 그리고 밝은 미소로 잘 응대해주면은 좋은 결과까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군요. 이렇게 나이스 토크쇼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시작! 최승희, 민진아, 화이팅! 안녕!